안녕하십니까, 다이도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영상은 미러키 배터리 전체 리필하는 영상입니다. 제가 가끔 구독자님 배터리 점검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두 개의 배터리는 18650 25R 배터리가 사용된 배터리입니다. 이두 개의 배터리는 방전 용량이 나오지 않아서 전체 리필하기로 한 거고요. 지금 어느 정도 작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배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텐데, 이 배터리는 지금 하나의 셀 세트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었고, 나머지 다른 셀들은 자연 방전이 심해서 이 전체에 이제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가끔 보면은 이한 세트 이게 완전히 죽어서 이 부분 리필만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 이거 보시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인데요. 지금 이 부분 리필 한 상태죠. 여기 두 개. 이쪽에도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 리필이 어려운 거는 왜냐하면은 이 교환할 이 셀을 여기다 집어넣었을 경우에 나머지 기존에 사용되는 셀들과 그 노화율이라고 할까요? 그 노후화 정도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이새셀 때문에 이새 배터리 때문에 밸런싱이 무너지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또는 중고 셀을 이제 여기다 집어넣었는데 나머지 기존 셀들보다 더 성능이 떨어지는 걸 넣게 되면 또 밸런스를 또 무너뜨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인 리필은 조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전체 셀을 교환하는 게 보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부분 리필은 조금 어렵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이게 시작하기에 앞서서 작업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제가 1차 작업했습니다. 다된것 같지만 왜 1차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이 사용된 이 니켈 플레이트는 퓨어 니켈입니다. 퓨어 니켈 사용한 이유는 전독성 부분에서는 그 퓨어 니켈하고 일반 그 니켈 도금 플레이트 있잖아요. 그거하고 차이가 거의 없다고 이제 해요. 좀 저항은 분명히 났는데 실제적인 그 체감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이 공구가 사용되는 환경이 습기나 이런 데 이제 노출되어 있으면 이제 부식이 되거든요. 철에 니켈을 도금한 그런 플레이트를 쓰게 되면 이제 부식이 되고 전극에도 부식이 되고 배터리가 손상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식에 대한 저항을 높일 수 있도록 이 퓨어 니켈을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한 그 니켈 플레이트 규격은 0.2T에 10mm 폭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렇게 스퍼트를 했고요. 여기도 다 스퍼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로 여기에다 한번더 이제 니켈을 이제 스팟을 칠 겁니다. 그거 작업한 게 바로 요거고요. 아무래도 이 공구 배터리 특성상 이제 전류가 굉장히 높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부담을 이제 덜어주기 위해서 이제 하나 더 이렇게 두 겹으로 퓨어 니켈을 이렇게 스팟을 했습니다. 처음에 한게 이제 10mm 폭이고, 두 번째 한건 8mm 폭의 퓨어 니켈을 이제 스팟을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완성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다 스팟을 치고 정품 배터리 연결해서 이제 이 회로 리셋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밸런스 충전기로 밸런스 충전을 다 완료한 상태고, 지금 눌러보면 이제 잘량게이지도 정확하게 잘 작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아직 1차만 했기 때문에 지금 회로 리셋도 다 됐고, 한번더 나중에 8mm 폭으로 이제 스팟을 한번더 해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스팟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스팟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하려면 먼저 준비물이 이제 니켈 플레이트, 퓨어 니켈 플레이트 필요하거든요. 10mm 폭하고 8mm 폭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배터리에 지금 보면 배터리에 이 플러스 전극 쪽에 절연 스티커 여기 붙여주고요. 붙여주고, 이제 배터리, 새 배터리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미 요 니켈 플레이트 다 잘라놨습니다. 이렇게 다 필요한 길이만큼 다 잘라놨고, 그 다음에 이제 니퍼가 필요하죠. 니퍼, 이거 니퍼, 이거는 제가 자주 쓰고 있는 건데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니켈 플레이트 제거할 때 이걸 쓰는데 굉장히 이제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걸 쓰고 있습니다, 주로. 자, 그러면 한번 이 배터리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여기는 다 제가 제거를 해놓은 상태고요. 자, 이쪽도 좀 일부 제거를 했고, 여기 캡톤 테이프 붙인 거는 이거 제거를 하다가 여기에 이제 접촉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단락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 이제 스파크 튀고 그 다음에 이 니퍼가 이제 녹아내리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고요. 자, 그다음에 또 나머지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제거는 되게 쉬워요. 이 니퍼를 사용하니까 이제 쉽더라고요. 자, 이렇게
다음에 여기를 좀 제껴서, 저는 이 여기 전극을 재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조금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쪽 나머지 하나 더 이렇게 바짝 붙여서 이렇게 뜯으면 이렇게 뜯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니퍼가 굉장히 좋아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하나 더 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다 돼가지고. 자, 이렇게 그 다음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다 제거를 하면 되겠습니다. 떼어내고 바로 제거하고 이쪽도. 이 미러키 배터리가 좀 리필하기 좋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거 제거하기도 쉽고, 그죠? 제거하기도 쉽고. 그래서 가속도 이런 식으로 제가 제거하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떼냈습니다. 다 이렇게 떼냈고요. 다 잘라냈고, 이제 이 배터리를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배터리 제거는 여기를 쳐낼 수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거 플라스틱 막대기 이런 걸 이용해서 밖으로 빼낼 텐데, 자, 이렇게 해서 망치로, 손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망치로 쳐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다 빼냈습니다. 빼냈고요. 이 미러키 니켈은 0.25T 정도 됩니다. 0.25T, 0.3T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 번 재봤는데 0.2T보다는 컸고 0.25T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요거 잘라내가지고 요게 지금 수평이 안 맞거든요. 이렇게 요런 것들을 평평하게 요걸로 맞춰줍니다. 롱노즈로 이렇게 평평하게 맞춰줍니다. 여기를 뭐 완벽하게 이렇게 잘라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번거로운 작업이어서 이대로 이렇게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스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 배터리 준비하고요. 새 배터리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기존에 요거 지지대 있죠? 고무 지지대를 사용해야 되니까. 집어넣었는데 이거 주의를 해야 되는 게 혹시 잘못 넣을 수도 있거든요. 잘못 넣을 수도. 그래서 정확하게 기존 거, 자, 여기 보면은 여기가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자, 자, 보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자, 이쪽에 기둥에 여기 좀 두껍죠. 니켈 이쪽이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자, 이쪽이 플러스. 그럼 여기서 집어넣고. 이렇게 다 넣습니다. 자, 이쪽이 좀 두꺼운 그 니켈 플레이트가 있는 쪽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펏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스펏을. 자, 요거 폭 10mm 0.2T를 요렇게 스펏을 하겠습니다. 여기다 위에다가 먼저 이 센터에 먼저 스펏을 하고 좌우로 스펏을 하겠습니다. 요 센터는 이 미러키 기존의 그 니켈 쪽하고 여기 순수 0.2T니까
이게 아마 좀 조건이 좀더 강하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포 조건은 여기 2.0, 2.0 첫 번째 펄스, 그 다음에 간격, 그 다음에 마지막 그두 번째 펄스는 6 정도에 넣겠습니다. 6 이렇게 놓고 이제 가운데에 스포츠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운데 스퍼시 됐죠? 이런 식으로 스퍼스를 할 건데, 아, 제가 까먹은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요 사이에 스퍼스를 하게 되니까 요 배터리 손상이 될까 봐 여기다가 절연지 여기 조금씩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 포인트별로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이건 지금 표면이 조금 거칠어져 가지고요. 요거 저 얼마 전에 알리에서 샀거든요. 이거 표면 갈아내는 거. 이거를 갈도록 하겠습니다. 갈아내도 붙을 땐 붙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낫겠죠? 보세요. 붙어요. 스포 특성이니까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 작업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1차적으로 이제 스포츠를 했습니다. 여기하고 여기만 남겨뒀죠. 여기 중간에 그다음 이쪽도 여기하고 이제 배터리 전극에만 이제 스포츠를 하면 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배터리 스포츠 배터리 전극에는 펄스 2가 4.5입니다. 4.5. 제가 가진 스포키에서는 한 4.6으로 하죠. 4.5, 4.6다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됐죠?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는 쉬운데 플러스는 여기 다 10mm 폭이라서 가려지니까 센터에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중에 0.8mm 폭의 표현의 결 이게 한번더할 거거든요. 여기 다 하고 또 돌아와서, 배터리 그 보호회로 리셋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인식을 하는지.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펏을 다 마쳤습니다. 자, 1차 스펏을 마쳤고, 나중에 0.28mm 폭을 한번더 이쪽에 다 스펏을 한번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죠. 이렇게. 덮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좀 안정적으로 전류 흐름이 좋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구방전 배터리다 보니까 나중에 한번더 덮방하기로 하고요. 지금 이렇게 스폿을 치고 나서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리셋. 자, 아무것도 작동 안 하죠? 이럴 때는 배터리 케이스를 이제 뚜껑을 덮고요. 자, 여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충전이 되네요. 바로 리셋이 됩니다. 리셋이 돼서 잔량 버튼이 나오죠. 잔량 게이지가 작동이 되죠. 이런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연결하고 이것을 잔량 버튼을 눌러주면 리셋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자, 이거 나머지 이제 덮방을 하면 이제 마무리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청하신 구독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